안녕하세요, 임민님입니다. 오늘은 명엽채 볶음을 할 거거든요. 얘가 명엽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이름도 모르고 하다가 영상을 찍으려고 보니까 얘가 명엽채가 맞나? 맞겠지요? 이 명엽채. 아이들이 잘 먹어요. 먹기 좋은 크기로 한반 정도 잘라서 볼게요.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고요. 이제 양념을 해볼게요. 기름 먼저 둘러주시고요. 마늘 넣고요. 간장. 또 이거는 저 양에 따라서 틀려요. 한 스푼, 두 스푼, 세 스푼, 네 스푼, 다섯 스푼, 여섯 스푼. 여섯 스푼 정도 넣으시고요. 설탕 한 스푼, 두 스푼 넣고요. 고추 많이. 올리고당 한 스푼, 두 스푼 정도 할게요. 이렇게 해서 끓일게요. 이렇게 파르르 끓이고 나면은 불을 꺼주세요. 지금 이렇게 끓이는 이유는 설탕이 녹아야 되니까 이렇게 양념도 어우러지고. 끓고 나면 불을 바로 꺼주세요. 뜨거운 불에서 바로 양념채를 넣으면 애들이 달라붙어서 조금 식으면 넣을게요. 자, 이제 양념채를 넣어서 섞어주시면 돼요. 지금 저는 간이 딱 됐지만 간을 보시고 많이 짜면 설탕이나 올리고당 더 넣으시고 또 이게 국물이 많이 없으면 똑같이 간장 더 넣고 설탕, 올리고당으로 간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또 너무 이렇게 바짝 된 것보다 조금 약간 물기가 있어야지 좀 촉촉하고 맛있더라고요. 풀어주세요. 애들이 엄청 잘 먹어요. 저희 집 애들은 이렇게 두면 이렇게 풀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는 여기다가 참기름 넣으시고요. 깨소금.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너무 쉽죠? 반찬 뚝딱입니다. 이렇게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실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